네, 9시입니다. 네. 자, 대민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개인투자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방송, 개인투자자들의 지킴이 대민경제TV 지금부터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될 환경인데, 자, 그게 여타 종목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오늘은 시장에, 자, 코칩 상신주 상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일 HD 현대 마린 솔루션 상장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시장이 부담을 줄 건데, 그런 요인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요게 초점을 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 외국 강세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게 벌써 보입니다. 그 속에서 아무래도 오늘 소부장들이 강세 출발이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좀 전강 후약 환경이지 않나 싶은데, 자, 그걸 한번 보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지금 강세 출발이고요. 외국인들 유가증보채 893억. 이 매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다 보이고, 오늘 소부장들이 전반적으로 네, 강세 출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도 강세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보시죠.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도 있고 한데, 우리가 종목을 볼 때 042700인데 제가 예전부터 그런 말씀 엄청 많이 드렸었죠. 뭐냐, 한미반도체를 얘기하면서 이 회사가 주주를 대하는 태도가 1등이다 하는 얘기는 누차 예전부터 했었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동안의 자사주 소각이 상장사 중에 1등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액면을 500원에서 200원을 분할하고 100원으로 분할해서, 저는 사실 100원으로 분할할 때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야, 너무 무거운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계속 주식을 소각하니까 결국 이번에 애플도 사상 최대 규모로 주식을 소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꼭 자리 잡았으면, 이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자사주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이런 기업들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좀 우리 야당에서 좀 협조를 해서 세제 혜택, 기업 자사주 소각하는 기업들 세제 혜택도 좀 주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상속세 이런 것들, 우리 세금도 마찬가지, 세율이란 게 이 지금의 우리 세율이란 거는 옛날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을 때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입니까? IT로 국세청이 나보다 나의 재산을 더 잘 알아. 이런 상황에서는 세율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실효세율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이 부분도 좀 해줘가지고 좀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좋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세제에 관련해서도 우리 야당분들도 반대만 하지 말고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이 좀 많이 나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부장 전반이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IT들도 엊그제 저쪽 애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애플이 CFO가 그 얘기를 해서 2분기도 별로일 거다. 2분기도 매출 성장수는 한 자릿수일 거다. 이랬는데, 네, 팀 쿡 우리 CEO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엄청난 일이 있을 거다. 6월 10일 날 애플 개발자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래서 AI와 관련해서 엄청난 좀 호재가 나올 거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 지금 애플 아이폰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AI가 나오고 하면 하반기는 개선이 될 거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죠. 제가 공부를 해보면요, 이 관련 주 중에는 자화전자가 제일 좀 상대적 저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관련, 요거는 단타로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자화전자를 최우선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BH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그냥 단타 관점 염두에만 두십시오. IT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고요. 게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들 이번에부터 실적이 쭉 나옵니다. 매일 나오는데요. 별로 기대할 만한 회사는 없어요. 게임주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크래프톤하고 데브시스터즈 정도만 중심으로 보십시오. 그다음에 엔터들은 여전히 좀 조용하고요. 의료기기도 휴젤이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제는 좀 중소기업들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오늘도 조용한 편입니다. 방산주들 그동안 좀 올랐으니까 좀 쉬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는 어제 그 실적 나오면서 금요일날 얘기를 했죠. 2분기까지도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하반기도 그렇게 기대할 게 없어요. 계속 다음에 AI 관련주들 맞아서 플러스고요. 네, 과연 뭐 이게 지금 신선하진 않아서 과연 시장이 얼마나 자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올랐으니까 오늘 좀 숨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통을 그동안 좀 소외됐던 반도체 쪽이 가다 보니까 여타 그동안 그 사이에 강했던 업종들이 조금 조정받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들은 종목별로 오늘은 이쪽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나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프로그램 매수 1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셀트리온 여기 있네요. 셀트리온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변압기 쪽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변압기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네이버, 셀트리온, 시총 상위 종목들로 들어옵니다. 한미 반도체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이것도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 카카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변압기, 일부 바이오, 네, 이런 쪽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강세 종목들은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볼까요? 코스닥은 HLB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HLB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프로그램 당연히 이쪽 종목들이 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니까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군요. 그렇지 않은 좀 뭐 리노공업도 시청상에게는 리노공업이 오늘 좀 돋보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STI 이오테크닉스 그래서 지금 소부장 쪽으로 이오테크닉스 네, STI 네, 리노공업 특히 상대적으로 도드라진 종목들은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다들 들어오고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양시장 모두 코스피는 1.9 당연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지수 상승에 기여하는 폭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지금 코칩 오늘 상장된 코칩 벌써 190만주 거래됐네요. 지금 제 또 그러면 순위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칩이 전체 거래대금 코칩이 ETF 빼면 3위군요. 코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코칩이 지금 단타 불나방들이 코칩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개장전에 제가 예상한 대로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그다음에 코칩 신규 상장주로 지금 매기가 집중되고 있다. 자, 이 분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과연 여타 종목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매가 매수가 집중되면에도 불구하고 여타 종목이 종목 장세가 유지가 될지, 그런 걸 중심으로 계속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9시 11분인데요. 수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벌써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하네요. 자, 양시장 뭐 따져볼 것도 없이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고 보셨지만 좀 시총 상위 종목 위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코스피는 지금 1.9%, 코스닥은 1.2% 지금 오르고 있고 상승 종목도 양시장 모두 압도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경험적으로 개장 초반 미국 시장이 강할 경우에 개장 초반 30분 정도는 심리적으로 강한 국면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수급에 따라 전개될 건데, 그 수급이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어서, 여타 종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아무래도 오전장 중반을 넘어가면 그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수익 내기 좋은 국면은 지수는 좀 조용한데, 종목 장세가 될 때, 상승 종목이 많을 때, 쏠쏠한 수익이 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생각보다는 어려운 장입니다. 시끄럽기만 하고요. 별로 먹을 게 없는 자리인데 오늘은 자 내부적으로 보면 TSE, TCK 제가 요건 랜드 관련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변압기 쪽으로 현대일렉트릭 이쪽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다고 그랬죠. 변압기 관련주도 오늘도 강세고요. 그다음에 삼양식품, 그다음에 한미번드트, 이오테크닉스 여러분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 이노공업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딴 얘기인데요. 요즘 제는 그 생각이 듭니다. 현대기아차를 보면서 요즘 저희 최근에 그 여러분 그 토마즈입니까? 기아차가 그다음에 현대차가 컨버터블도 이제 내놓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제는 정말 30년 전에는 그냥 액센트나 엑셀이나 만들고 싸고 조잡한 차 만들고 디자인도 다른 거 뺏기고 이런 회사였는데. 아, 이제는 세계 정상급 회사가 됐구나. 이런 느낌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좀 흐름이 남다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저는 요즘 현대차 기아를 보면서 야, 디자인도 독창적이고, 이번에 기아에서 픽업 트럭이 나오는데요. 디자인이 와, 제가 미국 시장을 한번 휩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현대차, 기아도 오늘 강세입니다. 바이오주들도 시총 상위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개장 초반은요, 이 외국인 매수가 프로그램 매수 종목 중 프로그램 매수 중심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9시 30분 지나서부터 10시 지나서부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영기님 드림 CIS는 좋은 소식 있나요? 했는데요. 드림 CIS가 딱히는 없었죠. 딱히는 없었는데 제 영상을 보셨구나. 그때 드림 CIS는 이제 시알로 회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알로가 많이 시장에 잘안 알려져서 투자자들이 잘 모르죠. 애널리스트도 잘 모르고요. 펀더매니저들은 잘 모릅니다. 시알로에 대해서. 근데 시알로는 신약개발, 우리나라가 신약개발을 계속하는 한, 오늘 신약개발 혹은 제약 산업이 발달하는 한,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시알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 신약개발의 제약산업이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모든 산업이 비슷하거나 우리가 우위에 있는데 꼭 제약산업만 일본에 현격히 떨어져 있죠. 그 말은 곧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여지가 크다 이런 의미라서 드림CIS의 대표님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뛰어나시고 지식도 많으시 보면 아주 부지런하시고 그래서 저런 분이 회사라면 회사가 잘 되겠구나. 그래 그 볼튼의 드림CIS 뭐말 나왔으니까 한번 저 2320 하시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씨를 좀 뿌려 낳은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는 형편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무상증자 이 회사가 가장 크게 잘못한 게 무상증자였거든요. 300% 무상증자 후에 제가 대표님을 알게 돼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지적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짓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본금 29억이면 무상증자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한50% 정도? 정말 눈 감아주면 한100% 정도? 그냥 50% 정도가 하려면 적정했는데 제가 조언 드렸으면 이 자본금 29억 정도면 액면가를 200원 정도로 분할을 하자고 저는 저 같으면 제가 참모가 되면 조언을 했을 겁니다. 이게 좀 아쉬웠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대표님이 정확한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적이 나빴는데요. 실적이 나쁜 게 이렇게 나빴던 이유는 투자를 위해서 인력을 대거 늘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좀 나빴고요. 올 1분기도 지금은 좋을 상황은 아니죠. 의료계 지금 파행 때문에 지금 제약 업계 전반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있어서 당연히 기존에 뭐 임상이란 게 이런 것도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일시적으로는 그런 한계인데 말씀드린 제 시알로라는 게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옆에서 이렇게 보조를 다 이게 한 20년 동안 기업을 우려먹는 거죠. 근데 이 회사 제가 또 마음에 든 거는 요겁니다. 요거 단순히 그냥 옆에서 시알로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뜻깊이 보이는 회사는 이렇게 투자도 처음에는 이 자잘한 투자 왜 하나 싶었는데 투자를 해주면 고객을 한 20년 고객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 회사들이 잘 되면 이 시세 차익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는 것들이 보면 한국 투자 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투파라고 하는데 한국 투자 파트너스라 벤처 캐피탈이 바이오 분야의 상당히 강자입니다. 네, 한국 투자 파트너스가 최근에 TNL 바이오팹 같은 거 이런 투자할 때 드림CIS한테 연락 와서 같이 좀 해봅시다 하면서 한국 투자 파트너스가 드림CIS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런 벤처 캐피탈로부터도 이 회사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당장 무슨 깜짝 놀랄 일보다는 이 회사는 좀 제가 펀드 같으면요. 펀드 같으면 좀 쟁여놓지. 펀드 같으면. 그런 성격의 회사더라. 시총이 그때 제가 이렇게 4월 5일 기준 685억은 이 정도는 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좀 제가 펀드 같으면 시총 한 2, 3천억 내다보고 좀 쟁여놓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 대표님은 주식 투자하면 잘합니까? 아니죠? 저도 만약에 한 천억 정도 가지고 펀드를 운영하라 하면 좀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중장기로 달달 회사를 쌀때 싹싹 쟁여놓으면 충분히 좋을 건데, 우리 개인 투자들이 힘든 게 우리는 짧은 자금으로 한정된 자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만을 투자하는데, 내가 지금 5천만을 주식 투자하는데, 이거를 펀드처럼 한 20개 종목을 편입해 둘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정된 자금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 1년, 2년을 내다보고 또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좀 단기적 으로부터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니까, 그래 참 힘들죠.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참저 이런 측면 때문에 저라도 참,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참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애청자님도 각자 다 상황과 성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막 투자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지 않고 기업 내용을 이렇게 열심히 소개해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마다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좀 느긋하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여러분의 학식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이 할수 없는 일들을 이런 분석하는 거죠. 분석해서 여러분께 이것 여러분 대신에 참고로 공부해서 알려드리면 잘 활용하는, 예를 들어서 풍산 같은 거 볼까요? 풍산이 지난번에 이 가격 되면 어떻게 되지?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 같은 참모가 해가지고 업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방산하고 신동인데, 신동 부분이 동 가격까지 급등하고 이 집이 지금 양날개를 펼쳤다. 그래서 저는 7만 원대 진입도 무난할 걸로, 당시에는 이 당시에 주가가 올랐지만 한 6만 원, 지금 초반 6만 원 내외 하고 있지만 했는데, 지금 벌써 풍산이 지금 이미 7만 6천 원 가버렸네요. 풍산이 이미 7만 6천 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요때 다들 고민하실 요런 게 제가 하는 역할이죠. 지금의 업황과 내용으로 볼 때는 7만 원 진입도 무난할 거라 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지금 7만 5,800까지 와버렸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해드리는 거고,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우리 애청자님이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업을 내용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 아시죠? 네. 시장에 수많은 지식이 부족한 자들이 부족한 지식으로 여러분을 사세요, 파세요 하면서 선동하는 자들은 많지만, 정말 차분히 이렇게 모든 업종을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저 말고도 또 뛰어난 유튜브들이 또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런 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요,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그걸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 네, 여기님 고맙습니다. 자, 디오피님, 찔러본 미코가 강세입니다. 아, 미코가 강세입니까? 뭐 볼까요? 미코. 아, 미코가 찔러본 미코가 강세군요. 제가 이번에 한번 또 우리 정 의원님, 프로 의원님한테 한번 찔러보고 며칠 안에 승부 안 나면 현금화하십시오 했는데, 059099.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 좀 길게 크게 승부 볼 종목도 막좀 집중 매매 집중적으로 실어야 할 종목도 말씀드리고, 가볍게 찔러볼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미코는 그냥 내용만 보시죠. 이번에 미코를 우리 정 의원님, 프로 의원님한테 며칠 정도 보고 찔러보고 아니면 나오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배경은, 지금 최근에 요게 부각이 됩니다. SOFC. 그래서 지금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해서, 이 전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발전도 문제가, 전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송배전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지금 변압기가 일단 부각되는데,
제가 결국 발전까지 갈 거라 그랬죠. 결국은 원자력 테마까지 갈 거다. 이 테마가, AI 테마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발전 부분에서 수소 발전이 있어요. 수소를 원료로 해서 전기를 자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전기가 필요한데, 우리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은 뭡니까? 바람이 불어야 되고, 태양광은 밤에는 안 되고,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얻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요즘 SOFC,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 요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게 부각이 되길래, 지금 두산, 퓨얼셀이 먼저 움직이길래, SOFC는 미국의 강자인데, 두산 퓨얼셀도, 두산 퓨얼셀은 후발주라서, 그래서 SOFC가 강조되면, 미코를 한번 보시고, 며칠 보다가 반응이 없으면 빠져나오십시오. 드렸는데, 강세네요. 이런 강세는 시장이 인지하는 거죠. 우리 하 대표는 항상 미리 알려드리죠. 그래서 항상 이 시간을 시장과 알려지는 시간을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 하 대표는 맨날 책상에 모든 업종을 다 하니까 머릿속에 유기적으로 지식이 돌아가는데, 시장에 그런 사람이 잘 없죠. 그래서 오늘 부각되나요? 오늘 이렇게 단타로 하십시오. 단타로. 장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 성격은 아니다. 네, 용기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물론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도 애를 쓰지만 제가 애널리스트 정도의 지식은 안 되고요. 저는 좀 박식하다. 얇고 많이 아는 편에 속한다. 네, 주식은 이렇게 연계적인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뭘탁 보면 탁탁 떠올라야죠. 다음에 오늘 사이버원이 거래가 재개됐군요. 사이버원은 사실은 제가 요 오너님을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사이버원은 오늘 액면을 200원으로 분할하고 이제 재상장 거래가 되게 되는데, 이 조언을 제가 드렸어요. 200원으로 우상증자 같은 거 하지를 마시고 액면을 100원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200원으로 하십시오. 조언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참모를 잘 활용하시면 기업이 굉장히, 뭐, 제가 뭐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제가 청구그룹, 그때 청구가 대단했는데요. 청구그룹, 그때 청구 아파트 유명했죠. 청구그룹 회장님, 제가 조언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참, 그때는 저도 어리기도 했지만, 그때 정부 우리나라에 리포트라는 게 없을 때입니다. 막 피스톨 박. 막 그런 얘기. 막 패티김처럼. 주식계도 펀드 매니저들이 막 그런 닉네임이 붙고 하던 시절이에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리포트라는 걸 제일 먼저 썼어요. 그때 막 선수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리포트 막 받아가고 그랬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만, 제가 기업들 조언을 많이 해드리는데, 저를 이뻐하시는 오너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결국 이게 주주를 원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조언을 받으면 이렇게 액면 분할이나 이렇게 예쁘게 하고, 그런 참모가 부식한 참모를 부실한 참모를 두면 막 대규모 무상증자나 이런 걸 해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원도 한번 펀드 같으면 쭉쭉 담아놔야죠. 펀드 같으면. 네, 지금 짧은 자금으로 하니까 또 타이밍 되면 제가 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9시 지금 30분인데 지금까지는 지난주 금요일, 이번주 월요일 미국 증시의 급등에 심리적 영향이 우리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삼성전자 하나 한 종목을 벌써 1740억, 하이닉스에 445억, 벌써 한 2,300억 들어왔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외국인 매수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형태로 들어오고 있고, 그 속에서 보면 현대 일렉트릭이 그래도 계속 들어오네요. 변압기.
다음에 LS 일렉트릭 변압기 쪽 계속 들어오고요. 셀트리온 네이버. 네이버, 셀트리온, 한미반도체도 계속 들어옵니다. 한미반도체도 들어와서 다 이들 종목은 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반도체, 변압기, 네, 그 다음에 소부장, 한미반도체 정도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코스닥은 시총 상위가 다 바이오죠. 코스닥 오랜만에 우리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총 코스닥의 시총 상위가 어떻습니까? 에코프로 BM이 지금 1등이고요. HLB가 2등이네요. 에코프로가 3위, 알테오젠이 4위, 엔켐이 5위, 리노공업이 6위. 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종목이 다 이들 종목이고, 그래서 주가도 다 엔켐 빼고는 다 오르네요. 리노공업이 특히 많이 오릅니다. 뭐 유통물량이 적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주가 반응이 큰것 같습니다. 코스피는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네이버.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위주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은 특정 종목보다는 삼성제약자 하이닉스는 물론 특정 종목입니다만 바스켓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한국 시장 매수를 오늘 다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한국을 사는 느낌이고요. 그 속에 보면, 오, 코스닥은 조금 이제 지수가 밀립니다. 코스피도 조금 뜸하네요. 자, 이제 남아있는 관건은 뭐냐? 이제 남아있는 관건은 시장이 개장 전 우리 하 대표 예상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집중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코칩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요게 시장에 꼭 긍정적 요인은 아니다. 좀 부정적 요인에 가깝죠. 특정 종목에 쏠림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시장에 부담 요인을 작용할 수 있는 점. 그래서 오늘은 좀 전강 후양 내지는 오전에는 좀 야무지다. 오후로 갈수록 시장이 좀 재미없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 그게 우리 조문해드릴 게 말씀드렸죠. 지금 조선주는 플러스인데 시간이 갈수록 내일 HD 현대 마린 솔루션 상장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다. 왜?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 날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이 6% 7% 폭락했더라. 그럼 그 논리대로 한다면 내일 이런 조선주들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이 심리적 영향을 좀줄것 같다. 물론 과거의 주가가 꼭 반복된다 이렇게는 볼수 없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점들이 있어서 오늘은 시장 개장 초반은 야무진데 전강 후약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래서 남아있는 관건은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칩 이런 종목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여타 재료주들이 나름의 각계약진을 할지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될지 아니면 저들의 쏠림 현상에 소외되어서 여타 종목들이 오히려 하락 종목이 좀 늘어날지 그게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아, 네, 아메리카니 그죠? 우리 아메리고님도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십니다, 그죠? 뭐라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점 위주로 오늘.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하 대표가 정확하게 시장을 점검해 드렸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투자 수익률이 좋은 분들은 어떤 매매를 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투자 수익률이 좋은 분들의 매매를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점이 저 집이 장사가 돼. 저 집은 왜 장사가 잘 되지? 우리가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다
말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투자 수익률 제가 말씀드렸던 자 주식 투자 수익률은 잘 지키더라. 좀덜 깨지고 잘 지키다가 한 종목 왔을 때 거기서 승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종목을 물론 충분히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우리 하 대표랑 같이 해서 공략을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물건이다, 월척이다 싶을 때는 집중 공략을 하셔야 돼요. 집중 공략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이렇게 좋고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죠. 안 좋다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납득을 할 수가 있다. 나쁜 결과에 대해서도 나쁘다, 나쁘기는 힘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왜?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납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별로 부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신용매매를 하시더라도 신용이라서 더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용매매를 하시는 우리 애청자님 많은데 신용이라고 해서 여유를 갖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거의 아 내가 CEO로서 지금 매우 회사를 위험하게 운영하고 있구나. 신용을 더 긴장하자. 잘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2.5%예요. 뭐 각자 또 기준이 있겠죠. 스탑로스 요즘은 이런 스탑로스 주문도 가능해. 미리 걸어놔도 되더라고요. 신용을 더 긴장하게. 결국은 얼마나 내가 잘 제도들을 활용하고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주식을 사서 주구장창 들고 있는 건 능사 아니다. 기업의 수명은 5년이다. 상장회사 수명은 5년이다 생각하시고요. 꽃이 활짝 폈을 때 내가 그 과실을 따먹고 나오겠다. 하셔야지 내가 이 주식을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거의 그런 CEO님은 그 사업은 실패하더라.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요, 과연, 개별주, 재료주들의 장세가 전개될지, 아닐지, 느끼실 거는 오후장으로 갈수록 시장이 점점 피곤해질 거다.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파실 종목은 오전에 팔고, 매수는 좀 오후장 봐가면서 사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요, 내일은 수요일이라서 전체 방송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정 의원님만 모시고 방송하는 날이고, 목요일 날, 5월 9일 날,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진 방송, 하댐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